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비영리 법인이 정관상 어떤 고유 목적 사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이 된다면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 사업을 한다. 교육 훈련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요. 이 비영리 법인이 과연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게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가 교육 훈련이므로 이게 비수익 사업인지 아니면은 수익 사업이다. 교육 훈련 자체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신이 왔냐면은요. 비영리 내국 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 사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 또 부가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 사업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온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거는 수익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아닌 것은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 받는 회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그 자체의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인세법상 이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테고요. 자, 고유목적 준비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좀 볼게요. 고유목적 준비금을 송금을 산입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당기순이익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유목적 준비금의 송금 산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영리 재단이 수익용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했어요. 그래서 처분 수입을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냥 부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전부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계상 없이 그냥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준비금을 송금 계상 없이. 어떻게 회신이 왔냐면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 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결산상 송금에 계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영리 법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결산의 준비금을 설정해야 되지 나중에 경정청구로 될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자 과세 특례도 그런 경우 앞서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요.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송금에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서 또 어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결산의 준비금을 산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과소계상했다가 법인세를 한마디로 지금 많이 냈기 때문에 준비금을 지금이라도 더 설정할게요 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꼭 한도에 맞게 잘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왔는데요. 앞으로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회 동안 감사했습니다.